이게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전력 피크 수요 대란인데요. 이 문제는 전기요금에 예민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사와 또 전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스마트한 전기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볼게요. 먼저 공급 측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기상여건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조량도 다 다르고 강수량도 다 다르죠. 심지어 겨울에는 눈까지 내려서 균일한 에너지 생산이 어렵습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 행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단순하게 낮과 밤 반반 절반씩 나누기에는 글쎄요, 밤에 에너지 쓰는 사람들이요? 밤새서 일하고 게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진 않을 텐데요. 특히 여름에는 낮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키고 밤에는 뭐 그럭저럭 선풍기만 트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 에너지 수요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만드는데 또 다른 고민점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균일하지 않은 발전량과 소비량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에너지 공급량이 더 많을 때는 에너지를 좀 보관해뒀다가 소비량이 더 많아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예로 들면요, 일조량이 강한 한여름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해뒀다가 일조량이 적을 때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요즘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혹시 ESS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ESS와 함께 최신 트렌드까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ESS는 발전 과정에서 잉여 전력을 좀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쓸수 있게 하는 건데요. 배터리처럼요.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2010년대 중반부터 많은 업계를 휩쓸었죠. 그 후에 2010년대 후반,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P2X가 등장했습니다. 네, P2X, Power to X의 줄임말입니다. 잉여 에너지를 뭐 열, 수소, 메탄 에너지 같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을 가스로 만드는 Power to Gas, P2G입니다. 대표적인 P2G 방식은 첫째 수전에 둘째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전에, 이건 뭔지들 다 아시죠?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 전력을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수소를 새롭게 얻게 되니까 상당히 이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 즉 수전해를 응용한 버전인데요. 수전해 결과물 수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에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메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메탄이 바로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됩니다. 결국 수전의 응용 버전을 활용해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잉여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활용하거나 뭐 혹은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에너지로 치환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력 사용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P2G와 ESS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먼저 ESS의 가장 큰 장점, 전력을 그대로 저장만 해뒀다가 다시 꺼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P2G는 전력을 사용해서 다른 형태의 연료로 한번 변환을 하고 이 변환된 에너지를 나중에 다시 전력으로 바꾸는 거라서 효율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설비 용량의 차이입니다.
ESS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소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잉여 전력을 보관해서 주 전력원으로 장기간 활용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반대로 P2G는 이런 제한이 훨씬 적기 때문에 대용량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질 미래를 고려하면 P2G 시스템이 에너지 믹스 그리드에 좀 더 적합하고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2G의 수전해가 ESS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뤄져 왔던 기술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에너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더 효율적인 이 수전해 기술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수전해 방식에는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그리고 고체 산화물 수전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알칼라인 수전해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한 에너지 활용의 필수적인 다리가 될 P2G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에너지나 전력 분야에서도 지금 생산해서 바로 쓰고 남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남는 걸 다시 쓰고 또 다른 형태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 참 의미 있고 기발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